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제가 리액션을 할 비디오도 사실 어제 제가 리액션 비디오 찍었던 XG와 같은 어떤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친구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한국의 YG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아이돌 걸그룹이 런칭할 준비를 하고 있죠. 정식으로 런칭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들의 안무 영상, 퍼포먼스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Baby Monster이라는 그룹이 곧 런칭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아이돌 그룹의 퍼포먼스를 보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느냐? 아닙니다. 저희 채널은 힙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지금 제 눈에 들어온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Baby Monster의 래퍼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랩 퍼포먼스 하는 영상이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유튜브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사실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런칭하는 아티스트들에 대해서는 특히 힙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믿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YG 패밀리의 팬이었고 진짜 1세대, 힙합 1세대였던 뭐 진우션 같은 그룹부터 원타임, 뭐 메스토우 여러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좋아해온 힙합 팬의 입장에서 리사나 제니 같은 멤버들 그리고 21의 예전에 CL 같은 멤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다 랩 실력들이 괜찮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YG에서 런칭하는 새로운 걸그룹이 있다면 거기에 래퍼는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퍼포먼스 영상을 보려고 해요. 이 멤버의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식으로 읽으면 아싸라는 이름이 되겠지만 좀 힙합으로 멋있게 읽어보면 에이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멋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온 멤버라고 하는데 퍼포먼스를 보면서 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베이비몬스터의 에이사라는 친구의 라이브 퍼포먼스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SAP from Japan. 이거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듣던 룹인데? 우. 에이, 에이, 에이. 16살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범상치 않은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16살의 래핑이라고? 그리고 이 비트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 많이 듣다 생각을 했는데 블락보이 JB와 드레이크의 그 룩어라이브 그거랑 비슷한데? 보니까 약간 그 멜로디에서 조금의 편곡을 더한 비트인 것 같아. 어찌됐든 굉장히 반가운 비트가 들렸거든요. 계속 들어보죠. 야, 야, 저는 옛날 걸그룹들 이렇게 보면 래퍼들의 어떤 능력이 좀 부족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다고 봐요. 하지만 요즘의 걸그룹들의 래퍼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실력이 상당히 뛰어나죠. 좀 예전부터 얘기를 해보면 21의 CL이 있었고 뭐 블랙핑크의 이제 리사와 제니가 있고 그리고 뭐 여자아이들의 소연 같은 이제 친구들을 보면은 실력들이 다 출중하단 말이에요. 사실 솔로로 뭔가 힙합곡을 내놔도 어색하지 않을 만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YG에서 만들어내는 이 래퍼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오호호, 진짜 빡세게 간다. 에이, 에이.
오케이 오케이 와 미쳤는데 와 씨, 데뷔하기도 전에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는 거의 뭐 역대급인 것 같은데?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사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입에서 불을 뿜네요. 불을 뿜어요. 힙합 음악을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어떻게 보면 코어 팬의 입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해보면 요즘 걸그룹들 특히 이 베이비몬스터의 이 친구까지 보면은 이제 걸그룹 여자 래퍼들이 랩을 못한다라는 그런 인식은 이제 좀 많이 버려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고 정말 웬만한 남성 래퍼들이 와도 전혀 밀리지가 않는 경쟁력이 있는 실력을 갖춘 여자 래퍼들이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K-POP 시장 안에서 와 진짜 이거 역대급입니다. 사실 옛날에 21의 CL이 21으로 데뷔하기 전에 SBS 가요대전에 YG 패밀리와 함께하는 그 퍼포먼스에 마지막에 깜짝 등장을 해서 혼자서 랩을 뱉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때 CL을 보고 와 저 친구 누구지? 랩 진짜 도파인데? 오 쩌는데? 막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그때의 느낌이 드는 것 같아. 랩이 상당히 하드했어요. 진짜 잘 다듬으면 좀 옛날에 CL을 생각나게 하는 멋있는 래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 걸그룹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큰 관심이 없어요. 저는 힙합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 근데 제가 눈을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아이돌이라도 오리지널리티 있는 힙합을 가져왔을 때는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겉모습이 그냥 귀엽다고 예쁘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일 것 같아. 굉장히 도파한 벌스를 뱉고 있는데 정말 기대가 되는 그룹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시작하자마자 차트 1위로 시작하는 그룹이 되지 않을까. 요즘 유튜브 반응 보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